됐나요? 아, 이거 익혀졌어요? 예. 야! 에이! 야! Hello, babies. 아, 자, 인사드리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투, 비엘베이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틱 AOP's Gold Star Remix으로 돌아온 에이스입니다. 사이스네요, 근데. 한 명 어디 갔죠? 아, 지금 또 중요한 라이브를 하러 가가지고. 아. 공교롭게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아, 여러분, 이따가 동훈이 형과 또 우리, 손승현님의 라이브 기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넣겠습니다. 우진님. 아, 맞다. 우진님까지. 네. 아, 죄송합니다. 우진님까지 세 분이 오늘 또 환상의 라이브를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This is 환상의 라이브, man. Yes, yes, yes. 동훈 아마 무대를 뒤흔들어 버릴 예정. 그렇죠. 자, 아, 이게 정말 아, 해시태그 놀랐어요. 저희 에이스에게도 해시태그 로고가 생겼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전 처음 봐가지고 이런 걸. 네.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아, 그쵸. 또 저희 또 유명한 선배님들이라든지 아, 아티스트 분들 보면은 로고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 우정님. 아, 우정님. EDM 파티 준비해. 자, 그래서 아이스 파티! 저희가 그 라이브를 겨누는 이유는 그냥 보고 싶으니까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랜만에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비장하게 켰습니다. Q&A 뭐 말씀드리려고요? 좋아요. 네. 아니 뭐 질문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는 우리 선에서 되겠다 싶은 네. 것만 그 정도만 여러분 혹시 저희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왜 금색이에요? 로고가 왜 금색이냐고? 그 저희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해시태그 아 해시태그 에이스 로고가 금색으로 돼 있거든요. 아. 저희 이번에 그 표지가 또 테두리가 금색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골드 스타 리믹스여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금색 좋잖아요. 네. 반짝반짝 빛나고 네. 뭐. 고급진 금이 뭐 어디 뭐 안 좋을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좋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Ace World Domination. Oh my God.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World Domination Choice. 자,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 일단 보고 싶어서 켰고요. 뭐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도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 레오퍼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 그럼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릴게요. 질문 해주세요. Let's go. 골드스타는 옛날 TV 브랜드 이름인데 알죠? 진짜요? 네, 그 금사공이랑 네. 아, 옛날에 있었는데 그리고 얘는 87이야. 그 완전 그 골드스타가 아니고 정말 그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고급진 느낌의 그 누가 들어도 약간 와 이건 진짜 골드스타 생각난다. 약간 진짜 밤하늘 반짝이는 황금별 생각난다. 황금별 금성. 금성 진짜 그 이 프리미엄 같은 느낌. 스타. 네 그런 느낌이죠. Can you tell us where is the 동훈, please? 동훈? 형,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동훈 is... 라이브 갔어요. Go live broadcasting. He is... Broadcasting. Will be appeared at another live yeah. soon. With great, great vocalist and great, great vocalist. BK, let's get this bread. Yes. Will.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컴백? 스티브 아오키 언제 만난 거야? 아직 되지도 못했죠. 이런 거 좀 나중에. 예, 이런 나중에. 천천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또 썰을 한번씩 하나씩 좀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약간 좀 심플하게 이제 왜냐면 멤버가 한 명이 없으니까 심플하게 좀. 몇 곡 나오는 건가요? 일단 트랙 리스트는 공개가 됐습니다. 총 세 곡이고요. 예. 앨범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백기에 조금 선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리믹스 노래를 위한 춤이 있을까요? 아, 춤은 사실 이 자체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춤. 이게 약간 내적 바운스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두가 에이스도 초이스도. 이 음악을 듣고 몸이 흥얼거린다. 몸이 뭔가 이 나도 모르게 자꾸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춤입니다. 뮤직비디오 있나요? 뮤직비디오 있냐고요? 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알릴 수가 없는데 지금. 아 이게 페이버릿 보이즈의 주인분들이 아주 실도를 하네요. 그렇죠. 오빠들 정수리도 잘생겼어요. 아, 정수, 감사합니다. 아, 정수 네. 잘생겼다. 얼굴 좀 반어법인가요? 또 무슨 질문 있죠? 김와우. 박준이 귀걸이 완전 크던데 귀 안 찢어졌나요?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찍고 촬영을 하다가 와 귀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헬프미를 요청했죠. 그래서 이 타협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중간에 이 귀걸이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TMI. 아 근데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웠다는. 네. 저희가 촬영했던 귀걸이들 다 무거웠어요 굉장히. 네. 아 저게 진짜 늦어졌어요. 네. 진짜로 아 무거워 보였어요. 네. Sorry. June best leader. Oh, thank you so much. 자, 이 질문 나왔네요. 요즘 유행하는 토론 해봅시다.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네?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진짜 유행하고 있어요. 엉덩이는 하나죠. 네? 그죠, 하나죠. 엉덩이는 하나... 이렇게 덩이가 두 개잖아요. 네. 그걸 이제 두 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엉덩이는 뭐 두 개죠. 하나죠. 하나를 보고 엉덩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원 플러스 원인 거죠. 하나에 하나 안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빨대 구멍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빨대 구멍? 네.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하나죠. 네. 맞죠? 입구가 두 개. 네.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구멍이 두 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근데 뭐?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구멍은 두 개인데 통로는 하나인가? 아 근데 잠시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웃긴 게 귓구멍 통로로 연결돼서 하나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안에서 다 연결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이것처럼. 그래서 근데 귓구멍 따지면 두 개죠? 막혀요. 다 한쪽 귀로 올리고 한쪽 귀로 흘려라. 올리세요. 전두엽 불어 막혀요. 전두엽. 대생이 컴퓨터에 막혀있어요. 아, 네. 아 예리한 지적임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시도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네. 어깨는 하나야 두 개야? 아 언제까지 어깨? 어깨는 하나야 두 개야? 어깨 하나지. 하나죠. 아 근데 하나죠. 이거는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어져 있잖아요. 빨대 구멍도 똑같아요. 구멍도 이어져 있어요. 아 하나죠. 아 하나죠. 야 이게 연기를 많이 나오네. 제 남편이 되어주시겠어요? 이럴 때 이제 뭐 상견례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봅시다. 아니면 뭐 부모님을 먼저 뵙는다던가 급한 것이 아닌데 네. 조금만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Congratulations, thank you. 지금 벌써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셨어요. 김 BK. 어,
와우. 이번에 티저 사진들 A, B 중에 네. A 컨셉하고 B 컨셉 있었잖아요. 네. 멤버들의 원픽은? 야 이거 어려운데? 전 사실 둘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죠. 근데 그래도 원픽 있잖아요. 원픽. 저는 아, 강렬한 건 A인 것 같은데 네. 약간 힙스러운 건 B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천식이 좀 B가. B가? 네. 아, B가 안 잘 어울렸어요. 안경이요? 네. 잘 어울렸습니다. 병건 씨는 어렸네. 저는 둘 다 너무 강렬했었어가지고. 아 병건 씨 이번에 머리. 그러게요. 와 멋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팝콘인 줄 알았어. 튀겨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A랑 B랑 다른. 딱 자고 일어나니까 네. B에서는 갑자기 머리가 한 6개월치 자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머리가 맞아 아기 늑대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베이비모 저는 A, B 중에 저는 B로 가겠습니다. B B 그래서 바지가 가죽 바지였어요. 역시 가죽 러버. I love 저는 A.5 컷. A.5 컷이요? 그아 설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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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때 아 저도 A.5 아 그거 좀 아쉬웠었어 A.5 컷 그 A와 B 중간에 찍었던 그거 맞아 맞아 아 요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저도 그때 제가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장난 아니죠 진짜 아주 궁금해하실 거예요 A.5 컷은 나오면은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얼굴 보여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에이스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준이 오빠 머리 펌한 거예요? 고데기한 거예요? 저는 고데기한 겁니다. 펌 아닙니다. 펌처럼 보이긴 하는데 고데기한 거예요. 펌하는 거보다 더 뽑을 거예요. 요정인지 해명 좀. 해명이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면 요정이겠죠. 그래서 3초 됐어. 3, 2, 1. 네, 인간입니다. 오케이. 저희 멍뭉이인가요? 네. 우와, 진짜 강아지 같았어. 우와, 뭐야? 멍뭉이가 많네요. 뭐야, 뭐야? 우와, 나 진짜 강아지 같았어. 제가 성대가 좀 자유자재로 자유분방해요. 대박이다. 진짜 똑같지 않았어? 와, 우리 고모집에서 나는 치와와 소리야. 진짜. 치와와. 병관이 어디 가서 땀땀. 오케이. 네? 아, 병관이 어디 가서 땀땀. 근데 박준이 왕자인가요? 아, 제 소개가 되셨군요. 사람입니다. 네. 왕자도 사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좀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뭐야? 아, 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어우,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에이스 Bad Boys Gold Star. 아, Bad Boys Gold Star Remix. Yeah. 요즘 이런 요즘 아, 이 노래만큼 진짜 저의 귀를 사로잡는 노래였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제가 특급 스포 해드리겠습니다. 뭐요? Fake Boys. 제 휴대폰에 있는 버전으로 틀어드릴게요. 아, 틀어드린가요? 어? 괜찮아? 아 진짜? 아 괜찮아요. 제가 대신 혼나죠. 이게 혼나는 그 정도로 아, 1분, 아, 1분만 기다리면 네 1분 최종 공개 아아 진짜 버전이었네. 아 정말 이제 이게 엄청난 완성. 아 죽일 거야 BK. 아 댓글 아 폭풍이 두렵다. 아 뭐요? 아 키키키키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티저에 나온 거잖아 찍지. 사기꾼들아. 어주세요. 아 김병헌 나와. 아 병헌 씨. 아 에효. 근데 얘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아 너무 재밌어. 봤을 때 천상이야 천상. 재밌어요. 스포 드디어 했는데 네. 저기요 점점.
근데 이게 팬분들이 스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저희가 스포 요정들이 몇 명 있잖아요. 아 그렇죠. 스포 요정도 있죠. 스포 요정들이 너무 스포를 많이 해줘가지고 네. 이제 약간 그 기대치가 올라가 버렸어. 아 맞아. 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스포로는 네. 이 네, 그 성이 안 차는 거야. 우리 에이스 1대 스포 요정이 2대가 이제 BK, 3대가 형인 것 같아. 본의 아니게 나. 본의 아니게 나. 이게요? 저희가 근데 이번 도깨비 연습 많이 하면서 또 진짜 많이 병관이거든요. 대단하게 느꼈어요. 감사. 도깨비 타이틀 제목 타이틀 제목 정도로 스포 해달라고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때 아예 공개 안 된 게 이제. 스틱 아오키랑 콜라보한 소감을 얘기해줘. 와 솔직히 아 근데 사실 제가 스포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개인 V앱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그 많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다고. I told you guys that you'll be surprised by many things, upcoming news, by upcoming news. And this was it. 에이스 월드 도미네이션 에이스. 도깨비 언급한 박준희 씨 진짜 대단했어. 아, 저는 제가 생각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Amazing news. 아, 그래도 뭐 제 실수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약간 답답한 게 한번 쓰러져요. 정말 Goblin? 저는 도깨비? 저는 그거 아직도 찾아보고 있어요. 그 영상이요? 네, 그 영상이요. 아, 그거 가끔 올라가요. 준희 형이 진짜 웃긴 게 말해놓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이어갔어. 근데 우리 옆에서 주변만 일단 딱 나와 나랑 눈 마주치고 이러고 준이 아 그때 나 진짜 병관이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내 생일이었나? 맞아 생일 전날 생일인 걸 그랬어. 생일 전날 아, 정말. 생일 전날에 형이랑 이제 그 커피 케이크랑 많이 오셨잖아요. 아, 그런 거 딱 한 다음에 우리 막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컨벤션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병관이 형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얘기해볼까 했는데 준이 형이 예,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연습한 거 도깨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 텐데 나 뭐라 말했지. 아 일단은 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도깨비에 이제 뭐 안무 연습할 때 병관이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거지고 이미 도깨비 나왔을 때부터 병관이 형 동공지진 바로 나를 눈 마주치고 다 눈 마신 다음에 준이 형 막 얘기가 나가 갑자기 여기다 우리 다 이렇게 그 뒤로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지 약간 분위기 바로 이제 공기 흐름 너무 늦게 읽어버렸어. 근데 댓글에 도깨비? 도깨비 물음표? 도깨비 물음표? 도깨비 물음표? 도깨비 물음표? 저 말했어요 이러면서 아 나는 그 댓글 상황 보고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아, 바로 도깨비 따라 큰일 났다 싸늘하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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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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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 어떤 회사에 온라인 오디션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오디션 온라인 오디션을 해요. 조언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 이것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좀 추억을 꺼내는 오디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오디션이 있죠? 사실 이 온라인 오디션이면은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회사에 직접 가서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가장 그 자신 있는 장소에서 이제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른 본인의 홈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웨이로 가서 찍는 게 마음에 드시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충분히 촬영한 다음에 보내셔도 되니까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씨는 자신만의 꿀팁. 나 오디션 볼 때 이렇게 하니까 붙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렇지. 그래서 실수 안 하게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또 프리스타일 또 시킬 때 있잖아. 아, 그렇죠. 아 곡을 막 몇 개 더 시킬 때 있잖아. 준비를 더 해야겠다. 뭐. 찬 씨는요? 저는 일단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인상. 사람을 봤을 때, 영상을 켰을 때 첫인상. 자기가 저는 약간
그냥 뭐 그냥 그때부터 웃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환한 미소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건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환한 미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미소 한번 띵 바로 탈락해드릴게요. 지금 대면이 지금 보는 차례가 아니면 바로 탈락이에요. 바로 탈락해드릴게요. 아 저 확실히 그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네. 심지어 연습생 전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캐스팅 해주시는 분이라든지 회사분들이 어른들이니까 또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뭔가. 그렇죠. 되게 막 꿈을 위해서 그런 되게 약간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셔도 굉장히 많은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 너무 좋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처음 오디션 볼 때부터 내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애를 뽑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역지사지. 역지사지죠. 중요한 포인트. 이 심사위원이라면 난 어떤 애를 뽑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살짝 그 각이 딱 쓰더라고요. 어떤 그때부터 각을 잡고 아, 그때부터 각을 잡아요.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첫인상, 첫인상 맞는다. 첫인상 아우라. 아우라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뭐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제 실력인데 전 사실 그때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끼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형 순천 달빛 댄서 아니었어요? 아 달빛 댄서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모습 가공되기 전인데 그때는 달빛 꼬물이었어. 와 왕국들이 막 달빛 꼬물이. 그래서 최대한 이 얼굴 표정과 끼를 많이 보여요. 와 그때 여기서 한번 보고 싶다. 가르쳐 주시면은 저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막 몸은 막 삐 이거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왜냐면 당연히 오디션이기 때문에 프로처럼 잘할 수 없잖아요. 뭐해? 아, 프로처럼 잘할 수 없잖아. 꿈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르쳐 주시면 이제 달빛 댄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드린 거죠. 아 근데 사실 비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보이는지도 중요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 첫인상,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 좀 확신감을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이 머리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끼를 발산했는지 재현종. 아, 저는 그걸 너무 좋으니까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고 긴장한 모습을 많이 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딱 거기 오디션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짱이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짱이야 돼야지. 그때는 이 현실, 사회의 현실에 미칠 전혀 아니고 아주 기고만장할 때였거든요. 약간 고삐불리 망하시죠. 아, 순천 그 넘버원 먹었을 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칼바람 시절에 약간 좀 아, 그래서 칼 바람에 불고 자리를 지킨 락이었어요. 약간 지금 그래서 아, 역시 천천 놀림. 누가 뭐라 해야 되냐, 독심 있게 했었는데. 아, 근데 그런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겁이 많아져가지고. 왜요? 깡 많잖아요. 깡 했었잖아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2021 is ace year. Wow, thank you. It's good. 반짝이는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너무너무 예뻐요. 깡 얘기 나온 김에 세윤아 한번 쳐줘. 어때? 가능합니까? 깡이요? 네. 오. 100,000 Ace full album this year. 올해는 정규 앨범이 나오냐? Absolutely. Yeah. Absolutely. We hope we want. 와우 씨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Marry me? 네. 어디서 아니? 어디서? 내손 잡아줄래요? Marry. 결혼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지 않으세요?
진짜 초이스 덕분에 하게 됐어. 자세한 건 나중에 It's 이제 all thanks to our choice. Yes, yes. 진짜 깜짝 놀라버렸어. 감사합니다. You guys are the beginning of this collaboration. Yeah. Mm-hmm. 진짜 감사합니다. 얘들아 노력해줘서 고마워. Yeah. 초이스가 같이 노력해준 거죠.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도 있고. 아 근데 진짜 그냥 식상하게 여러분 덕분이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덕분에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에이스가 잘해서이지. 맞아요. 저희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모두가 잘했기 때문이죠. 회사가 잘하고. 오빠 BTV 새로운 콘텐츠 왜 중이 오빠 여자 같아? 비하인드 말해주세요. 제가 여자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가발 물어보자. 그게 저는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성별을 잘 구분을 못하겠던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아마 네네. 가발도 썼고 아, 아마 그렇죠. 외국에 이제 계신 초이스 같은데 물어보살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거를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왜 준이 형이 가발을 쓰고 그렇게 한복을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보세요. 아 물어보살. 그 가발 너무 귀여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쓸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초이스 덕분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분장도 많이 하고 재밌는 시험 진짜 많이 해볼 수 좋은 것 같아. 오빠 내 메시지를 읽으면 손은 흔들어주세요. 안녕. 한이 의상 할머니 같네요. 나 완전 신경 쓰이는데. 혹시 오 컬러풀 약간 오 여기서 좀만 컨셉으로 약간 준이 형 옛날 컨스펙스 느낌 나는데. 홀그래퍼 약간 작가님 같은 약간. 예 여기에 이제 그 자세를 뭐야? 야 딱 이 이거에다가 주황색 맨투맨의 그 프로스펙스 잠바 입으면 딱 홀그래퍼. 아 이제 그 골든 바지가 없어. 골든이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골든 바지가 없어. 약간 그 신사무 스타일에서 약간 한번 본 것 같은. 아니에요. 신사무. 약간 신사무 스타일. 형 제가 오늘 형 아침에 물어봤잖아요. 형한테 네. 이런 아, 예. 아우터. 아 근데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제가 오늘 이거 진짜 좀 생각하고 이거 색깔 조합까지 해가지고 입는 거. 여기에 약간 비니 딱 쓰고. 비니요? 안경 딱 쓰고. 아 근데 오늘 캡을 썼어요. 어깨. 어깨. 야 어쨌든 오늘 좀 신경 쓰고 왔네. 아 그랜마 갔다는 느낌. Just like grandma. Yeah, I grandma. I love grandma. 저도 제 할머니 좋아하는데 yeah. 오늘 좀 약간 나도 신경 쓰이는 거니까. No, no, no. 오케이. 이래 오래 빨리. 네. 약간 그 저희 언더커버 자켓 찍어주셨던 실장님 스타일 같은.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비슷하네. 아, 비슷하네. 다이소의 흰소 진짜 유찬오빠랑 닮았다. 다이소의 흰소가 뭐야? 나 봤던 것 같은데. 흰소? 네, 올해가 신축년에 하니까 하얀 소를 말하는 거. 하얀 소가 이렇게 있어요. 난 또 그 말랑카고라는 줄. 렌즈 안 끼면 다 안경 써? 근데 지금 눈이 안 좋은 멤버가 누군지요? 저랑 동원 형이랑 왕이 형인가? 그쵸. 네. 저는 안경을 써요 집에서. 안경을 눈이 좀 지금 시력이 다 안 좋아요 혹시? 세윤이 형은 진짜 안 좋고 저는 렌즈 마이너스 1.5 느낌입니다. 저는 난시가 심해가지고 막 시력이 막 엄청 많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한 0.4? 이렇게 했는데 난시가 너무 심해서 저는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핸드폰 많이 보지 마세요. 천리하게 천리하게 저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니 저도 예전부터 확실히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아 그 저 생일 브이앱 때 끼고 왔던 그게 제가 집에서 낀
난시 그 보호용, 그 난시 교정용. 그렇구나. 네. 그때 어쩐지 약간 그 선명해 보이더라고. 시력은 동훈 씨가 제일 좋을 거야. 아, 맞아요. 저는 안경 안 낍니다. 안 보이는 데만 살고 있어요. 난 좀 너가 제일 신기해. 안경, 아니 이게 진짜 막 보면은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안경 쓴 거 한 번도 못 봤어. 렌즈 말고. 형 그 막 푸른 같은 거 보여? 아 그때 안 했긴 한. 아니 제일 안 보인다, 제일 안 보인다고 하잖아 사실. 우리가 저거 할 때 한 번도. 야, 아니 방송할 때만 끼지. 평상시에는. 안경 안 끼면 안 보여? 아,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게 약간 시력이 안 좋으면은 이게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난시일 때는 좀 뭐 이게 상황에 따라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게 달라요. 근데 저는 진짜 안경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안경 못 쓰겠어요. 너무 어지러워 저도. 형 안경 잘 쓰잖아. 아 그 태형 안경은 이렇게 그냥 스타일리시용으로. 아, 태형은 알 없는 안경이야? 알 알만 공지 모양에서 이러고 다녀요. 원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준이 형 오늘 반가워 했네. 감사합니다. 아 병관 씨에도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김병과 Would you marry me? Marry 나 좀 잡아줄래요. 아, 맨. 혹시 라식 할 생각 있어요? 라식? 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그 깎을 수 있는 각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렌즈 삽입술. 근데 그거 별로 안 좋다는데. 네, 안 좋. 아 진짜요? 그래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불편할 것 같아요. 준이 알만경 울트라맨이야 뭐야? 수영 울트라맨. 수영 수경이네 수경.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태닝할 때 끼는 거 이렇게. 이거 아유 그 레이저 피부과 레이저 할 때 쓰는 거. 그 태닝할 때. 아 저 이제 그런 거 안 낄 거예요. 아 저번에 와우 씨가 또 한 번 로봇컵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 그 안경.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리믹스를 되게 많이 했네요. 리믹스 그거를 뭐 선인장으로 아~ 리믹스가 있었고.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낑낑낑낑 컬랜더 리믹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불렀잖아요 사인회에서. 변치 않는 믿음 그게 플레이였어요? 아 맞아 맞아 있었던 거. 그리고 미아연은 없었고. 아 링스가 생길 뻔한. 제가 했어요. 아 전 어쿠스틱은. 그리고 저희 같이 한번 했잖아요. 원래 콘서트에서 연결해가지고 했고. 언더커버 없고. 아 언더커버도 있나? 언더커버 있잖아요. 그 뭐야? 뭐야? 피아노. 피아노. 그 형님 곡파시는. 재원이요? 제아아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 제 재원이 그 우리 거기서 언덕에 아 재원이 형 재원이 재원이 형이 피는 아니 그 러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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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러너이블이죠. 아무리 말해도 뭐래 언덕에 바로 바로 기억나가지고 아 재원이 형님 아 재원이 형님 잘 지내시나 너무 밑딱선은 없잖아. 아니 반갑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재원이 형이 지금 런웨이블 나오는 컨셉이 곡을 이제 맞아요, 맞아요. 판매하는 작곡가 네. 형의 그런 컨셉이었어요. 곡 파는 형. 맞아. 재원이 형. 아니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재원이 형. 아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진짜. 아 근데 확실히 언더커버도 저희 도깨비처럼. 네. 라이브 밴드 세션을 해가지고 진짜 멋있었어요. 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완전 헤비메탈 뚱뚱이면 여기를 빵 들어보고 하고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삐딱선만 없네. 삐딱선. 예 삐딱선. 아 삐딱선. 도깨비는 이제 그러네요. 도깨비 원곡 자체가 일단 비트가 넘사여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 발 불림 때문에. Oh, did you get to rap with Thumos? 아 Thumos.
진짜 톤이 자체가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듣고 와우 이랬구나 와 그냥 just 와 삐딱선 아카펠라 가능하냐? 삐딱선 아카펠라 우린 삐딱선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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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음으로 해봐요. 우린 삐딱선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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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삐딱선 좋은 형 있어야 돼. 런웨이브 갔었는데 런웨이브 오셨었다고요? 아유 손님들하고 전화했어. 런웨이브 그때 커버 스테이지 한 7번인가 찍을 때 아 제 콧물은 무대하면서 많이 흘려봤는데 침이 난 거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침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와 아, 그때 진짜 최고였죠. 정말 재밌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사실 기차 적응이 아직 안 됐을 때여가지고 해외에서 바로 오자 해외에서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도착을 넘어가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사연 하트 주세요. 오 백만 하트. 와. 근데 어떻게 콜라보 비밀 유지에 성공했나요? 저희가 스포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건 저희의 입에서 시작되었고. 맞아요. 저희는 스포를 하지 않으면 비밀 유지가 잘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들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에이스의 행복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루 종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콜라보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콜라보 제일 재밌었던 거 오, 그렇죠. 행복해 요즘 진짜. 아 다행이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아, 이 정도는 말해도 되죠? 뭐야?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는 이제 시작이에요. 긴장하세요. 진행시켜. 에이스 사랑한다고 너 최소 25시간 깨어있어. 와 진짜요? 아 그리고 정말 스티브 에이오키 콜라보레이션도 정말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앨범도 앨범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그런 스페셜 싱글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스. 5년차 그룹으로서 어때요? 5년차 와 리더님이 먼저 얘기해주세요. 먼저 얘기하고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 네. 글쎄요 좀 생각을 아주 진지하게 안 해봤는데 그냥 좀 많은 그 감정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어쨌든 해가 바뀌어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5년차 아이돌 보이그룹 대한민국 가수가 되었는데요. 아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준비를 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쉬어가야 하는 의미로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쨌든 만약 TV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되게 그런 막연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로 열심히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그 나름대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우리 멤버들과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5년차 가수의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뭔가 실감이 안 나요. 아직 신인 같고 막 뭔가 어쨌든 공백도 이렇게 뭔가 저희가 막 엄청 바쁘게
활동을 막 다다다다다 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사실 5년이 안 믿기고 그냥 그냥 연차라는 게 별로 막상 하다 보면 그냥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대단한 것 같다 진짜. 어우신 어때요? 저는 이제 일에 있어서 10년은 해야 그러니까 전문가다. 그렇죠. 뭐 약간 장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갓. 그렇죠. 연습생까지 합치면 전문가였다. 아, 전문가였습니다. 네, 노래랑 춤으로서는 가수로서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반 왔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뭐 5년은 좋네요. 찬신은요? 저는 이게 5년 차. 찬신은 그거 한 번 더 해줘야죠. 뭐요? 우리 여태까지 뭐였냐? 아니 우리 여태까지 뭐 한 거지? 아니 그 느낌이 아니었어. 형 그 뉘앙스로 말하면 어떡해. 근데 나 그 기분 뭔지 알아. 왜냐면은 우리가 뭘 안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 진짜로. 약간 그러니까 뜻이 아니라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뜻인 거지. 여태까지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5년 차 일단 신기했고 그거 있잖아 약간 팬분들이랑 같이 왔는데 참 5년 동안 같이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럼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좀 반론할 게 있어요. 저희 5년 차 아니에요. 연차는 5년 차예요. 아 5년 차 아니에요. 17, 18, 19, 아니 아니 작년부터 팬분들 못 만났으니까 저희 아직 3년 차입니다. 맞잖아요. 다시 이 코비드 너 방금 뭔가 내가 팬이었어 진짜 감동해서 아 근데 진짜로 다시 이제 그 콘서트장에서 만나고 이제 음악 방송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댓글에 품위를 저도 봤어요. 아니 형 팬이었으면은 아니 나는 그랬는데 아예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감히 내가 말하고 난 그렇게 느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일단은 내가 5년 차에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온 것도 신기하고 멤버들이랑도 아니 시리가 더 안 불렀어. 신기하고 이제 멤버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뭐 5년보다 더 길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걸어온 게 모르겠어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같이 올 수 있었던 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게 너무 좋고 잘 갈리면 남았죠. 이제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리면 남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사실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근래 이제 어제 이제 한 그 팬분의 편지를 읽었어요. 이제 편지를 읽는데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에이스가 옛날 택미아이 활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참 막 멤버들이 다이어리도 막 많이 적고 또 트위터에 그 다이어리도 올리고 택미아이어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저희가 또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 트윗에 그 이게 올라간 그 말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계가 없는 에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저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그러네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뭔가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요즘 저희가 너무 바쁜 이런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실적으로도 좀 지쳐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근데 뭔가 어제 딱 그 말을 보는데 아 다시 뭔가 확 잡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있구나 막 정신 차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 말을 근데 멤버들한테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야.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거를 기억해주고 있는 팬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진짜로 근데 한계가 없는 에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해가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본격적인 한계를 뚫고 나가는 에이스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느낌이 좋아요 올해.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고 출시. 야, 확실한 거는 뭐 준영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팬분들 덕분에 많은 걸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뭐 다 똑같아요. 멤버들이 진짜 팬분들이 보내주는 편지 하나에 엄청난 힘을 얻을 때가 있고 팬분들이 뭐 응원해주시는 그런 뭐 말들 해주실 때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내 생각도 들었어요. 자, 와우 형도 이 틈을 이용해서 네. 이 동생이 지금 옆에 세 명이나 있잖아요. 네. 이 동생들을 어떻게 오래 책임질 것인지 네, 그 마티 형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한 명의 또 마티 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명만 남았는데 이 세 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오래 각오 한 마디, 각오 한 마디. 마청이라고 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이거 그냥 이 동생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올해 저는 본인의 그냥 뭐 개인적인 거는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더 성장을 해서 더 좋은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도 단체적으로든 약간 좀 그런 많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냥 후회 없이 좀 약간 걱정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저게 제일 중요해. 후회 없이. 제일 좋은 누구든 후회 없이 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보는데 저희가 오늘 보니까 나이 순대로 왔잖아요. 왜 저기요? 그럼요. 네. 야, 팬분들이 글이 올라왔어. 세윤이 올해는 목소리 많이 들려줘. 알겠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목소리가 그 노래?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냥 진짜 말을 많이 해달라는 거죠. 형이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 싶으니까 팬분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팬분들 항상. 알겠어요. 진짜 좋네요. 진도알이랑 안무 영상인 영화가 그런 것도 있었나? 안무 영상이요? 그건 뭐 좀 기다리시면 알이랑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데 스리랑 불러도 달라도 될 것도 있어요. 알아
국밥 한 사발이요? 통통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때 녹음할 때도 힘들었어요. 아 동훈이 형이 동훈이 형이 미리 애들이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아, 근데 그 뒷부분을 저보고 갑자기 너 왜 저래? 저보고 갑자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틀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때 심지어 아이돌분들은 끝나고 간 거여가지고 공연을 당했었는데 약간 동훈 씨랑 비슷한 상황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동훈이 형 들어보니까 와! 막 이랬더라고요. 그냥 예! 바로 어?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 병원 씨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위안을 사줄래요?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요? 아, 와 죽을 것 같아. 와 저 동훈이 형 목소리 아쟁 소리가 나가지고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닐라 라떼 vs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바닐라 라떼. 아 형, 그 바닐라 라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준아, 준이야 머리 모양은 이렇게 남겨줘. 머리 뭐야? 지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요? 지금요? 어 준이 형 여기서 금발하면 이제 딱 그 선인장 머리네. 아 나 형 탈색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아 글쎄. 아 난 진짜 좀 오래됐구나. 네. 아 아니지. 뭔 소리야 도깨비 탈색 했는데. 도깨비 하는 거 없지? 야 진짜 왜 그래? 아 저 왜 그래? 아니 내가 말한 탈색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 그 금발 말한 거야. 아 근데 그 중간에 계속 있었는데 형 그거 있잖아 나 보니까 선인장 대리모드인데 금색이 아니더만. 그래 약간 하얀색에 가까운 금색이던데. 약간 백발의 네. 그런 느낌이었어. 백발 아, 해줘요. 아 근데 그 관리가 너무 힘들어. 이제 잘할 수 있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나도 도와드릴게요. 나도 날 못 믿겠어. 나를 믿어. 널 믿어? 응. 널 어디 믿어? 어디 믿어? 널 정수리를 믿겠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흑발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편하지. 편하겠다. 아 이게 금발이 아니 다 해봤잖아. 너무 관리가 안 돼. 자고 있으면 막 머리카락 빠지던가. 박준이 염색 부채질 하지 마. 박준이 흑발만 할 거란 말이야. 아니에요. 언젠가 또 다시 탈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그 예지 한번 할까? 뭐요? 각자 다음 앨범 뭐 어떤 걸 했지? 그러니까 머리색 맞추기 색 진짜로 형이 도깨비 때 베이지 그리고 마오 형이 블랙 블랙 나 내가 그 블루 금발 형이 약간 애쉬 약간 그레이톤 끝에만 예상 와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저는 블랙 할 것 같은데요. 블랙? 네. 또 뭔가요? 근데 길게 했구나 저번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요? 짧은 머리? 아니면은 짧은 거에서 뭐 염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럴 것 같은데 다음 컨셉이 뭐가 될까 싶어요. 와 너무 여기서 염색감 대박이다. 무슨 색으로 그러니까 완전 탈색 하얀 거? 머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백발 머리 그 옛날에 태양 선배님 발린 때. 아, 근데 그럼 더 잘라야 돼. 아, 그래요? 더 잘라야 돼. 근데 뭐 이제 기장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너무. 진짜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죠? 예쁘지. 딸랭. 어, 그 머리 너무 예뻤는데. 이 말을 꼭 성지가 됐다고 했어. 병마이 무슨? 저는 잘 모르겠어. 저는 컴백할 때마다 맨날 그 탈색을 했었어가지고 너무 진짜 너 다 해봤잖아. 근데 형은 블랙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여태까지 탈색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데뷔하고 나서. 너 지금 무지개 말고 다 해보지 않았나? 무지개 안 했나? 블루 안 해봤지. 블루. 무지개 안 해봤지. 아. 무지개랑 블루. 아 뭔가 별거니 무지개 탈색 것 같은 느낌이야. 야 저 블루 해보고 싶어요. 블루? 아 그러네. 창이 블루도 잘 해볼 것 같아. 저는 강유찬 짧고 백발 안 돼! 이렇게 올라서 해야 돼, 그림. 아, 여러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 나는 블루. 형은 레드 해봤으면 좋겠어.
레드? 아, 아니야. 뭐다 레드 안 레드? 아니요. 형. 나 옛날에 레드 봤잖아. 옛날에 달라. 지금은. 아니 아니. 아니죠. 그래. 아니야 레드는 나 이번에 블루 때도 사실 진짜 호불호 많이 갈렸던 거야. 형. 원래 형은 앨범 컨셉에 맞춰서 가는 거야. 형은 보라색 해야 돼. 넥스트. 세윤이 형. 마우린 세윤이 형 빨간색 그 뒷머리는 그 기른 다음에 앞머리 짧게. 처피 뱉고. 아니 왜 니가 보라색으로 그래? 세윤이 형이 옛날이었는데. 판결. 끝. 제가. 박준일 레드 아웃.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은 세윤이 형 빨간색 처피뱅 플러스 뒷머리 기르기 준이 형 그 머리 그 딱 이거 싹 반반 아, 머리 보라색 해가지고 보라돌이 이거 봐지 오케이 컨펌 다 보라돌이 안테나기 찬이 그 하얀색 그 태양 선배님 머리 아 오케이 나는 형 움직이 너는 난 야자 속성 뚜비 형광색 이렇게 아니 저렇게 가지고 야자 속성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아 색깔 빨개져서 좀 봐요 형광이 파인애플 거 아 여기 그 나 스트레치네 여기 초록색 아 아니 위켄드 같아 위켄드 컷 요거 괜찮지 아 정말 어 회사에서 이 브이앱 안 봤으면 좋겠다 아, 보고 있을 걸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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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는 빨머야 아 근데 찬이 약간 백발 컨셉 뭔가 느낌이 났어 나 근데 머리가 너무 상해서 걱정이야 진짜 어떤 팬분 보이고 한대요 그러면 대표님 좀 말려줘요 아, 오 네. 와우는 잘 어울릴 듯 어, 와우는 파격적인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찬이 분머리 아 분머리 분머리가 아 옛날에 옛날에 뜨는 거야 어, 예뻤어 분머리도 예뻤어 아, 진짜 이쁜데 좀 쉽지 않았어요 그 어, 뺄 때까지 어디에서 그런 색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과자 터질 것 같은 색이 나와서 비트는 실험적인 회사라 그럴 수도 있어 각오해야 해 세윤아 초피뱅 기다릴게 대표님 반째 흑발 해주세요 반째 흑발도 괜찮겠다 완전 다 파격적인 거 하지 말자 저 이거 지금 이 머리 파격적이세요? 어때요? 어? 괜찮은데? 아니 파격적인데? 되게 이미지가 되게 깔끔해져서 나도 좋은 거 같아 뭔가 파격적인 거 하지 말자고 하니까 지금 좋지 파격적인 거 저는 딱 이 스타일에서 네. 싹 다 세운 거야? 네 한 번 될까요? 아 또 기르기 전에 한 번쯤 언제 또 짧게 잘라보겠어 그렇죠 올백으로 뭐 아니 굳이 팬분들 안 보여주셔 저한테만 보여주셔 형 그 약간 그 있어 그 흑막 약간 명탐정 코난처럼 흑막이 되니까 형아 그 그림자 막 그림자 흑막 있는 그 흑막 있는 게 흑막이야 그 삐쩍선 나중에 와우 형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 머리 진짜 좀 약간 장발까지 났는데 길게? 저 지금 저 정도 기장에서 완전 올백 해가지고 크 멋있지 저는 세윤이 형 이 정도 기장에서 싹 한 포인트 올려버리고 유니크 머리 한번 해봤어 형 걸어 지금 걸어 올백 되잖아 근데 지금 한번 해봐 아니 이게 약간 무스로 넘겨야 돼 무스로 아 괜찮았어 이마가 이뻐서 그래서 딱 그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만 딱 파마를 해주는 거야 그 파마를 한다고? 바로 이제 모짜르트 바로 이제 영화의 영화 속의 이병헌 선배님 무슨 영화? 아 요거요 요거 바로 딱 어 근데 뭔가 약간 그 이제 예를 들면 맞다는 거고 유명한 선배님과 똑같을 수 없지 아 진짜 준이 형 한번 올백 한번 해봐야지 난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근데 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모르는 거지 맞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좋아하는 거 같다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신고 건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신고건이 아 근데 팬분들이 우리가 너무 이 얘기하니까 네. 우리 이것도 수용해달라고 이제 얘기해주셨는데 아, 네. 그냥 저희는 언제나 저희의 의견 한 두 스푼 그리고 회사 의견 한 8스푼이라 가지고 그렇게 100스푼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자 말았어 아 말았어요 아유 말았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Q&A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니? 안 가요. 페이브 보이즈가 이제 곧 출시래. 이제 곧 발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이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빌보드 댄스 차트에도 한번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Yes. 오케이. 자 그러면 올해 일단은 신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yeah. 이따가 동훈이 형 V라이브 꼭 챙겨봐주세요, 알죠? 저희들 다 볼 테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혹시 마지막 한마디 주세요. 아니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내가 반이 달라. 아, 뭐 반이 달라. 그 준이 형 얘기하니까 아 준이 마무리 멘트 하네 이런데 나한테는 자 금지 여러분 금지 하지 마. 나왔었어. 자 마호 형 네 얘기해 주세요. 마호 형이 오늘은 마무리 딱 멘트 해주신 대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이스 저희가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동훈이가 또 나타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동훈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저희가 지금 끊는 이유는 동훈이 형 라이브 감상하시라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좀 쉴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이제 10분 뒤에 또 시작하거든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너튜브에서 나오니까 너튜브 관심 듭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네 명은 더 재밌는 모습으로 동훈이 형 챙겨서 다시 돌아올게요. 재밌는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준이 형 에이스였습니다. 안녕! 이따 봐.